아들이 내 딸이야. 선배도 알고 있었습니까? 전인숙 대표님이 자신의 엄마라는 거 선배도 알고 있었냐고요? 그 애는 건드리지 마. 그럼 두 사람 다 이 사실을 알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? 어쨌거나 모든 건 내가 안고 갈 거야. 불쌍한 애야. 미리는 건드리지 마. 한상무님 어디 가셨다고요? 예, 아침부터 외근 있다고 나가셨습니다. 어젯밤도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들었는데 비서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. 밤새 계시다가 제가 출근할 때 바로 나가셨습니다.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? 예, 별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.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. 혹시 무슨 업무 때문에 바쁘신지 알고 계세요?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요. 네, 특별한 지시사항도 없으셨습니다. 나 그럼 엄마 새끼 안 할래. 뭐? 아, 나 엄마 새끼 안 할래. 그냥 호적에서 파. 그럼 되겠네. 아유 뭐 어쩌고. 야, 나 그래. 그래, 야, 너 호적에서 파자. 호적에서 파. 그래, 어? 야, 너 이제부터 너 출생 쓰고 다 찢어버리고 주민등록증 말소해버리고 너랑 나랑 부모 관계 없어. 아니야. 내 뱃속. 아니야. 들어오라고. 어머니 야, 방제범. 빵이나 먹어. 그래서 개운 하냐? 전혀. 너무 양심대로 살지 마. 그러다 병난다. 어차피 떠날 거면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와. 미애 씨 정리도 좀 시키고. 아니 막말로 형이 미애 씨 좋아한다면서 미애 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? 독설? 막말? 마음 숨기고 뻥 차버리기? 전 가겠다면 서로 잊기 위해서라도 인사는 해. 서로 간에 좋은 추억이 있어야 얌전히 마음에도 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나 내려간다. 어우 이런, 전화를 많이 하셨네. 아우 요놈의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. 제 핸드폰이 오래돼서 가끔 이럴 때가 많아요.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니까요. 네, 그러세요.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예. 아, 가빈아. 넌 유치원 갔다 왔으면 옷부터 갈아입고 있어야지.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. 몰라. 가빈아, 정답이. 너도 왜 그래? 아, 그 도우미인가 이모님인가 하는 아줌마가 내가 있으면 되게 눈치 준단 말이야. 뭐? 아, 지난번에 일찍 와가지고 밥 한번 차려주더니 그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면은 저 저녁은 안 드시고 오셨어요? 그러면서 눈치 준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불편해가지고 아예 당신 들어올 때 맞춰서 늦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. 야, 그러면 당신 들어올 때까지 내가 뭐 하냐? 자전거도 없는데 한강이라도 뛰어야지. 저 진짜. 잘됐다. 당신 하는 일도 없는데 그 여자 미행 좀 해봐요. 뭐 미행? 아 그래요, 미행. 그 여자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우리 다빈이를 잘 보나, 다빈이 데리고 어딜 놀러 가나, 애는 구박하지 않나,
응?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좀 보란 말이에요. 아유, 그건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시켜? 나는 이미 이게 노출됐잖아, 이게. 야, 이게 뭐가. 야,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남편을 아주 흥신소 직원을 만드냐? 아니, 당신은 할 일도 없잖아. 야, 내가 나간다. 내가 또 나가는 게 나아. 예? 지금부터 한 성그룹은 친인척 정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지금 저보고 회사 관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? 태주 씨를 위한 일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왜? 회장님이 강승현을 찾고 계시는 거라는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죠? 감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. 그게 상무님도 곤란해하실까 봐.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, 회장님께서 따로 찾지 않으셨다면 강승현, 그러니까 전 대표님 친딸, 찾아볼 생각은 있었습니까? 글쎄요. 뭐? 여긴 흙탕물이지 않습니까? 혼자 깨끗한 척 할 생각 없다는 말입니다.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. 더티 플레이라도 해보자는 거야?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좋아.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. 네가 먼저 내 가족 건드렸어. 나중에 당하고 억울해하진 않아. 어머니 가족분들께서 태주 씨를 건든 건 더 오래되었죠. 어디서 꼬박꼬박 말 대답이야! 전 집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. 감히 어머님께 대들 생각도 없고요. 전 그저 태주 씨와 함께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싶을 생각뿐입니다. 아주 이 집안 안주이들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구나, 네가. 그럼 전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야, 야, 너 어디로 올라가? 너로 안 내려와? 안 내려와! 저기 진짜... 오라버니, 강미리 좀 캐봐. 강미리 성모? 어, 특히 친정 식구들 위주로. 아니, 거기 뭐 캘 거나 있겠냐? 별 볼 일 없는 설렁탕 아줌마잖아. 아,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난다고. 아니, 별것도 없는 게 지 남편 하나 믿고 이렇게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.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감히. 그럼 강미리 뭘로 밀어낼 건데? 오빠가 실력으로 강미리 이겨보겠다 이거야? 가능하기나 해? 뭐 알았어. 내가 한번 찾아볼게. 우리가 가족이었든 남이었든 당신은 날 속였습니다. 그리고 당신의 낳은 딸, 그리고 당신의 키운 아들까지도 둘 다 버린 겁니다. 자식 두 번 버린 거라고요. 그러니 그 아이들은 비밀로야. 너가 알고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몰랐으면 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너 그거 아니? 난 널 키우기 위해 내 딸을 버렸고, 내 딸은 너하고 결혼하기 위해 날 버렸다. 우리 모녀 사이는 이미 만신창이야.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야.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원수야. 그래도 난 어미니까 이제 와서 그래도 난 어미니까 너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마. 상처 주면 나야말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. 아, 울지
택시 타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? 진짜 아파트라고 뒤지게 넓어가지고 아 짜증나. 빨리 와. 어 빨리 와. 따라. 술만 취하면 미친되는 지 아버지 밑에서 미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남편마저도 그렇게 상처 입고 우울한 사람 만나서 또 그렇게 보내라고. 그건 안 된다. 지금이야 그런 놈이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모성애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평생 그 사람 상처 때문에 같이 힘들어져. 아이 그래도 편집장 그 친구는 극복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 극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결혼은 돈은 없어도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 해야 하는 거야. 아, 우리 정서방처럼요? 야, 너 거기서 정서방 얘기가 왜 나오냐, 어? 아유, 누님, 죄송합니다. 네, 편집장님. 살아있어요? 네, 저 살아있어요. 그럼 지금 좀 나올 수 있어요? 네? 나 좀 봐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. 다빈 어머님, 혹시 다빈네 집에 이모님 바뀌셨어요? 아, 예. 그런데요?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빈이가 그 이모님이라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더라고요. 다빈이는 엉엉 울고. 편집장님, 나 좋아하죠. 그건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 정도 말고요. 나 놓고 떠나기 싫죠. 사실 그렇죠?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. 우리 엄마한테 딸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고 염치 없죠. 그래서 찾아왔던 거죠? 예, 씨. 나 정말 사랑하죠?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에요. 아이, 누님. 저거 비애 아니야? 어? 언제 왔지? 우리 임신합시다. 네? 우리 애 가지자고요. 아이고 아이고 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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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세요? 정신 차리세요 누님. 왜 이러세요? 정신 차리세요 누님. 태수씨. 선배. 무슨 일이야? 나 좀 봐요. 대체 무슨 일이야, 태수씨? 왜 그래? 얼굴은 며칠 새 왜 이렇게 말랐어?